네, 아일랜드와 프랑스에서 주로 맥주만 드시고 오셨답니다. 아, 네, 버즈 TV의 고품격 아키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거의 안 먹었어요. 아, 맥주. 프랑스에서는 와인 거의 먹었고, 아일랜드에서는 기네스만 거의 먹었고, 기네스 생이랑 네. 스미스윅스라는 또 맥주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열심히 먹고, 그 뭐 와인을 진짜 종류별로 정말 열심히 먹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제과점에서 샴페인 파는 거 약간 좀 뭐 뻥소리 내고 그 다음에는 그 용도 말고는 뭐 맛있어서 먹진 않잖아요. 좀 달고 약간 음료수 같은 느낌인데 거긴 확실히 단맛이 덜하고 탄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니까 되게 노상에서 먹기에 오히려 엄청 캐주얼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샴페인을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 샴페인 어유 그거 프랑스 샴페인 그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한 예. 진짜 2.9유로, 3.9유로 막 이런 것들 사 먹었거든요. 근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역시 프랑스에선 센강에서 와인을 먹는 것만으로도 나는 지금 프랑스에 있구나라는 그런 네. 실감이 들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뭐 와인 먹는 방법 있잖아요. 와인 잔 잡는 방법. 네, 아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종이컵 그냥 이렇게 마시는 거죠. 종이컵 없으면 그냥 이렇게 예, 마시고, 그냥 마시고 예. 뭐 맥주 그라스에다 따라 먹고 아무데나 마시는 거죠. 예. 그게 뭔가 뭐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어떤 네, 술이든 네, 뭐 격식을 갖춰서 먹는 게 좋은 거고 네, 그렇게 편하게 먹을 땐 네, 지금 하여. 컵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뭐 네, 어디를 네, 잡고 자실 것 같아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맛있는 술 적당히 드시면서 네, 또 이 환절기에 뭐랄까 이 지금 굉장히 미세먼지도 오늘 좀 안 좋고 뭐, 프랑스는 괜찮아요 공기? 네, 좋아요. 아, 네, 좋더라고요. 좋겠다. 네, 뭐, 네, 하여튼 환절기에 적절한 음주로 네. 여러분들의 네. 건강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팬더 커스텀샵의 2018 남 리미티드 에디션 1964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렐릭을 해볼 건데요. 다음 시간 이제 57을 하니까 네. 오랜만에 이제 60년대 50년대를 연달아서 저희가 커스텀샵을 해보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 베이크드 메이플 해서 57? 뒤쪽에 예. 스컹크 라인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예. 오늘은 뒤쪽에 스컹크 라인이 없습니다. 없는 따단. 네, 로즈우드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이 핑크가 쉘 핑크라고 이제 조개 핑크, 조개 핑크. 쉘 핑크라고 이제 1펜에 조금 있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그 라인엔 없어요. 진짜 예, 예. 없는 완전히 커스텀 색상이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아주 뭐 패여 있는 자국도 많고 렐릭이 상당히 네, 저니맨 렐릭이 상당히 아, 잘 돼 있어요. 과감하게 예. 네,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예. 있습니다. 자, 이게 저니맨이라는 게 이제 그거죠. 도제 시스템에서 예. 처음에 이제 그 들어가 가지고 아예 완전 초보자로 들어가 가지고 마스터가 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이제 저니맨이라고 하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뭐 또 기술을 습득하면서 마스터가 되기 직전에 그런 네, 역량을 쌓는 사람들을 저니맨이라고 하는데 네, 599만 9천원 600만 원에 호가하는 뭐? 금속가를 가지고 있고요. 할인했다는 가격이 479만 9천원 네, 네 그렇습니다. 480이요. 600 할인해서 480이면 20% 딱 할인해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Made in USA 모델이고요. 스펙 살펴볼게요. 전장 98cm 두께가 44+2mm 그리고 12플랫 뒷둘레가 88mm로 상당한 80 아, 네, 80mm 예. 88이면 7년도 아니고 상당한 빠따내기죠. 예. 네, 투피스 엘더 바디에 네,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쉘 핑크 라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탑은 따로 없고요. 로즈우드 AAA 그레이드 9mm가 네. 상당히 두툼하게 올라가 있네요. 지판공률은 240mm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은 쿼터손. 쿼터손이네요. 네, 쿼터손 네, 메이플의 63 스트렛 스타일 C쉐입 맥입니다. 네. 네, 헤드머신은 빈티지 헤드머신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가 본넛은 42mm 네. 네. 프렛은 21프렛까지 있습니다. 네. 빈티지 스펙이죠. 네, 그리고 아메리칸 빈티지 스트랩 브릿지에 핸드와운드 64 스트랩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스펙 쭉 살펴봤고요. 무게 바로 달아볼까요? 무게가 3.45 썼어요. 저는 되게 무겁게 느껴지던데 6345? 네, 선생님 45, 전 63 그래도 4올 것 같지 않아요? 4, 4, 7. 세상에 예. 퍼펙트 하실 뻔했네. 예.
무게는 제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지만 너무 상대가 안 돼서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3.47이요. 이제 팬더 앰프에 팬더 기타를 치니까. 어 이거 좋다. 아유 좋네요. 아우 야 이 그리운 옛날 팬더 소리. 요새 야 저 속빈 강정 소리. 네. 마샬. 아우 야. 어 좋다 이거 정말 진짜. 커스텀 샵 소리 나네요. 아 좋다 소리. 아 좋다. 와 아이고. 요새 개량된 팬더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 그렇죠. 팬더의 크런치 박스. 마샬로 마샬게인 마샬게인 마샬게인. 아이고 좋아라. 이게 우리가 딱 좋아하던 옛날 그 팬더 소리 그대로네요. 좋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좋네요. 네. 자, 그 저희가 맨날 얘기하던 그 빈티지 팬더의 특징, 속빈 강정, 비닐 네, 구겨지는 소리. 비닐 구겨지는 네, 소리. 그런 네. 느낌이 아주 매력적으로 고스란히 잘 살아있는 64 네, 커스텀샵 저니맨 렐릭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 2240화의 아이바네즈 RGIR37BFE 모델. 네, 아이바네즈 뭐라고요? 네, 악명 높은 네이밍이 계속되고 있죠.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님.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 네. 실현이라고 무조건 메탈용이야라고 할 수 없는 기타도 많은데 이건 그냥 나 메탈밖에 몰라 하는 사운드네요. 완전 아이바네즈 대학교 메탈학과 출신이라고 하는 듯. 네, 한 줄평 난 한놈만 패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 좋다. 네, 메탈만 패. 메탈만 패. 네, 그렇죠. 생각 마늘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 난 브루스만 패. 네. 얘는 브루스 전용 기타입니다. 네. 여러분의 팬더에 대한 그리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그 한 5년 전, 6년 전쯤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팬들 감성이었는데, 그렇죠. 굉장한 이 개량을 거치면서 유저 친화적으로 노선이 바뀌면서 요새는 사실 듣기 힘든 소리가 됐어요. 479만 9천 원입니다. 아, 좋네요. 네, 점수를 뜨면 저장. 아니죠. 에이씨. 아, 에이씨. 불안하겠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게 왜냐면 스탠드가 있어요. 8.5를 주기에는 사운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옛날 그 사운드 네. 그대로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와서 네. 그렇습니다. 네, 6.4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5.7인데. 아, 5.7은 이거 뭐, 또 어떻게 아유 막 아, 요즘 결리는 것 같아. 좋은 기어들이 자꾸 올라오는 게 이게 또 우리한테 있어서 이렇게 안 좋은 네, 악재가 될 줄이야.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평균이 9점이 넘었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겠네요.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아, 이거 이번에는 균형을 잘 잡았죠. 이게 너무